자, 그럼 지금부터 제27회 노아인의 날 기념식 및 제8회 농문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회 노아인의 날 기념식 및 제8회 농문화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노아인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 지회 지회장 서동균 축하드립니다. 노아인의 날은 농인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농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면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붉은 장미와 푸른 실록이 아름다운 6월을 맞이하여 제27회 농아인의 날 기념식과 제8회 농문화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3일 농아인의 날은 농아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자립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농아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경기도 농아인협회 평택시 지회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농아인의 달로 기획하여 가치봄 영화 상영, NMC 공모전, 노아인의 날 기념 컵 홀더 배부 등 평택 시민들이 보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회 통합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이가 든다는 것, 익어간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농인이 고령화되는 것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과 복지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살맛나는 세상을 펼쳐가길 바라며 농인 복지를 위해 몸으로 실천하신 수상자분들과 또한 NMC 공모전에 당선된 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27회 노아인의 날 기념식 및 제8회 농문화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노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평택시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유승영 평택시 의회 의장님, 이관우 평택시 의회 부의장님, 요희동 국회의원님, 홍기원 국회의원님, 그리고 저희 지회 김형경 후원회장님, 또한 자원봉사자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아인의 날 그리고 농문화제를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동균 지회장님 그리고 이준호 전 회장님 그리고 모든 노아인 가족 여러분께 오늘 이 행사를 축하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뜻깊은 날을 같이 한번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논의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겠어 이렇게 오셨습니다. 각 장인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또 수원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도 많은 우리 지회장님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멀리 오신 우리 수원이나 이렇게 멀리 오신 우리 손님들께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감사패를 받으신 이면빈님과 그 다음에 이렇게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농문화제를 맞이해서 오늘 수어 노래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강연도 있습니다. 농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평택시에서는 그동안 부족한 게 많지만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서동경 우리 제장님 그리고 모든 농아인님께 오늘 농아인 날 그리고 농문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